그 시칼로 들고 더 협박을 하시니까 효과가 없다. 창문이 이렇게 놓여 있는 데다가 만약에 머리를 두고 주무시잖아요. 귀신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생긴 게 아무 똑똑해도 몰라요. 구독, 좋아요. 선생님.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주무실 때 예. 괜히 자고 일어나면 목 찝찝하기도 하고 기운도 없고 예.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예. 침대 머리 방향만 바꾸면은 운이 트인다. 옛날부터 잠잘 때 방향이 중요하다고 어르신도 얘기하셨지만 네. 그리고 속설도 있고 네. 신령님도 그렇게 저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교육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 귀신이 자꾸 보이거나 들락거리거나 그러면 침대에 시칼을 놓으면은 괜찮냐라고 제가 물어봤었을 때 신령님 말씀하시기에 그 시칼로 들고 더 협박을 하시니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머리는 결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만약에 잘못 바꾸게 되면 재물이 잘 풀렸던 재물도 막히게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자게 되면은 막혔던 운이 풀려서 잘 된다는 말은 틀림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면 대박 날 수 있다, 재물이 풀린다 맞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고 창문이 이렇게 놓여 있는 데다가 만약에 머리를 두고 주무시잖아요. 귀신의 통로입니다. 옆에 두면요? 창문이 정문으로 바라보서 침대가 있으면은 귀신의 통로가 되고 그걸 비켜서 옆으로 가게 되면 귀신이 들어갔다가 사람이 분명히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Nope. 직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들락날락거리는 귀신들은 그러면 괜찮습니다. 창문 있는 쪽 벽 쪽에다가 예. 침대를 붙여놔주고 그때는 블라인드로 치시기만 하면 돼요. 아... 네. 블라인드를 쳐가지고 통로가 아닌 것처럼 하면 귀신이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굉장히 똑똑했잖아요. 근데 원래 귀신이 원래 낮에 돌아다니는 낮귀신이 있고 밤에 돌아다니는 밤귀신이 있고 창을 들락거리는 창귀신이 있습니다. 모르죠. 네. 창귀신이 이제 발전을 해서 목마하고 친해지게 되면 새끼가 되기도 하고 새끼 그 다음에 목마가 되기도 합니다. 꿈을 지배하는 귀신. 그래서 첫 번째 기초적인 귀신은 창, 귀. 창을 들락거리는 귀신. 그러면 이 귀신은 특성상 창만 들락거리는 귀신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다 태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게 아무 똑똑해도 몰라요. 창에만 들락거리기 때문에 블라인드로 치게 되면 귀신 자체에서는 들어가려다가 통로가 막혔네 하고 어두우니까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됐었을 때는 블라인드를 치시게 되면은 문제가 없고요. 반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 딱 뒀을 때 오른 방향 두시게 되면 재물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 창문이 뚫렸냐 안 뚫려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마음으로도 충분히 재물도 풀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서 내가 안 풀린다 하면은 아무리 좋은 방향에 내가 베개를 베고 잠을 잔다 하더라도 재물이 안 풀리죠. 마음을 내가 강하게 먹고 나 잘 될 수 있어 자기 최면을 걸으면서 좋은 방향에 베개를 두고 잠을 자게 되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생겨가지고 재물이 풀리겠죠. 벼락 따위 했습니다.